네, 차관님, 최근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업무는 이제 국가가 대지급의 경우는 먼저 양육비를 지급을 하고 미지급하는 사람에게 소송 등 법적인 절차로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 원장을 모집하는 공고에서는 양육비 관련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새로운 원장을 공고 모집하고 계신데 보니까 요건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보시는 자료와 같이 양육비 소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는데 요번에는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을 갖춘 자.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차관이 왜 이렇게 요건이 바뀐 겁니까? 자격 요건이? 자격 요건이 바뀌었다고 보기보다는 그 이전에 좀 협소했던 부분이 오히려 명확하게 기관의 그 기관장으로서 독립이 되는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바뀌었다고 아니, 저는 지원자 생각합니다. 입장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이 뭔줄 알고 지원을 합니까? 뭔줄 알고 뽑으실 거예요? 후보자를 추릴 거예요? 왜안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뀔 때 얼마나 격렬한 논의 끝에 바뀐지 보고 못 들으셨어요? 보고 못 들으셨어요?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서 못 들으셨냐고요. 공고문에 예, 대한 부분을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제가 공고문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왜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구체화됐다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저는 그 기관의 그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그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하지 아니,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면 여성가족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 역량을 갖춘 자가 장관의 자격입니까? 이상하죠? 이거는 양육비 관련 소송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려는 꼼수죠. 이행관리원장 내정설이 있는 분이 있어요.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있는데 이분 이력을 보면 양육비는 물론 여성가족부나 그 산하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바꾸시지 않으면 변경 전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여가부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분을 임명하려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냥 전지현 전 행정관이 운 좋게, 전혀 상관없이 여성가족부에서 조건을 바꾼 건가? 근데 이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기정 전 홍보기획비서관 밑에서 일한 경험을 행운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행운입니다. 왜냐? 이 이기정 홍보기획관이 비서관이 현재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의전비서관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때 옆에서 보좌하던 분인데요. 단순히 의전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기현 비서관은 소위 김건희 라인에 포함된 분으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한동훈 대표가 인적쇄신 대상으로 선정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왜 그런데 전지현 행정관을 낙하산으로 보내려고 하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분의 행적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SNS에서 이제 옹호하는 것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하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방송에서도 패널로 출연하면서 김건희 여사 보호하고 한동훈 대표 방어를 지속적으로 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일부만 추렸는데요. 사관님, 누구한테서 이 전지현 전 행정관으로 임명하라고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지침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만난 적이 있거나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분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의 개인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여성부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장관님도 이름이 오르내리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장관님이 이런 부당한 요구,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분, 자격 요건을 바꿔야지만 역할할 수 있는 분을 임명하는 이런 부당한 요구 수용하면 차관님도 김건희 여사 사단의 입김으로 장관 후보가 되었다. 이런 의혹 받을 겁니다. 끝내 임명되는지, 이분이 임명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이 인사혁신처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 출신 기획조정실장, 넘버원, 투가 다 이렇게 외부에서 왔을 때, 이게 아마 정권 초기에 나온 개편안대로 기획조정실장님이
여가부 주요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또 여가부 인력의 타부처로의 이동은 또 인사혁신처 출신이 차관님이 담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차관님 혹시 지금도 여성가족부 기능의 일부 타부서로 이관되는 작업 진행 중입니까? 현재 그런 작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위기청소년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주무관처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기여성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주무부처 맞습니다. 위기가족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주무부처입니다. 위기임산부는 어떻습니까? 위기임산부는 복지부가 그 관련 업무를... 그렇죠. 위기임산부만 복지부입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보건복지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여가부에 관련 시설도 있고 여가부에서 유기임산부에 대한 센터를 시도별로 24시간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보건복지부가 별도 체계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를 활용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성가족부가 주관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만든 이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 문건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차관님이 오시기 직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위기임산부에 관해서 49개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33개가 여가부 소관입니다. 커이 여가부가 하고 이 문서도 여가부가 주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여가부가 하고 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지 않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팜플렛을 보시면 여가부가 담당하기로 했던 팜플렛 띄워주세요. 이제 상담센터 운영, 각종 지원체계 연결 등의 업무가 이제 팜플렛에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여가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그동안 어떤 자료가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차관님이 그리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님과 같이 이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여성가족 지원시설인 에라논에 가서 여가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남편이시죠? 예, 이 부분의 업무 이관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네. 이게 사적인 관계로 제가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됐다라고 오해를 받을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먼저 찔리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여가부 업무 중에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가부 예. 업무 중에 보건복지부로 이관, 보건복지부한테 뺏기고 있는 기능은 거의 있습니다. 시간상 이거는 뺏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각 기능에 따라서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보, 아까 그, 아니, 예. 질문을 하실 때 답을 해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예, 좀 기다리세요. 예. 예. 간단하게 맞춰주시고, 추가할 예. 하셔. 예. 예. 정보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조금 기다려도 다 듣고 예, 대답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장관이 없어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사실상 보건복지부 본부급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일부 기능을 이관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저는 차관님이 오시고 나서도 업무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 역할을 뺏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더 있는데 저는 이해 충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집에 찔려갖고 아까 먼저 얘기를 하시고 평소에는 그러지도 않는데 제가 질의하는데 먼저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네. 상당히 의아해요.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행정조직법 개정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도부하고 방금 확인했고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되면 행정조직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될 수 있도록 사관님 계속 대통령실에 건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할 말 있으시면 하시죠. 의원님 좀 제가 사적 관계가 좀 언급이 돼서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이 좀 제가 좀 죄송스럽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양해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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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님 시간을 좀 더 우리가 쓰셨는데, 그래도 꼭 다음에 또 5분 질의 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